지금 저를 제외하고 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39기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알아야 될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되셨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목표가 나의 자기계발이든 내 자녀의 어떠한 그 배움의 과정, 그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든 여러분이 저를 통해 그래도 좀 가장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고 그 프로세스의 방향성은요 모든 책들이 다 얘기할 겁니다. 트리비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요. 일반 공교육, 초중고도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일반 공교육도 트리비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 그들의 공교육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요.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예요. 사고의 역량 강화예요. 그런데 뭐에 부족함이 있냐고 한다면 디테일의 부족함이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수많은 교육 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이들이 독서를 하는데 변화는 적냐 하면 독서가 목표가 되고 글쓰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었다면, 글을 썼다면 우리는 뭘 평가해야 되냐면 나의 트리비움의 역량이 얼마만큼 지금 과정의 진보를 이루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평가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든 홈스쿨을 하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부모님이 체크해야 되는 것은 트리비움의 역량이 강화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며, 그리고 읽어야 될 책을 읽으시며,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어떠한 그러한 지침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지침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의 출발 지점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과정으로 어떤 지침으로 나가게 되고요.